미움이나 원망을 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픔을 진작에 훅 들어가면은 그렇게 상황이 끝까지 연출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아파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 뼈아픈 상황에 연출을 시키면서, 근데 그게 리얼 현실 드라마잖아. 너무 아프지, 진짜 같고. 현실은 사람이 진짜 오고 가고 진짜 그런 일을 막 당하니까. 아니, 수양 원리가 그거잖아. 수양 원리가 그거잖아. 원리에서 안 벗어나면 나고 안 돼. 감정적으로 거기에 딸려갔더라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기들이 나고 되는 거야. 왜냐면 수행 원리는 정확해. 그 아픔으로 날 밀어는 거지. 그 아픔을 느끼면서 죽은 거지, 얘가. 지금은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엄마가 끌고 들어가잖아. 그치만 그때는 나는 스승이야. 날 끌고 들어줄 사람은 없지. 날 아프게 죽인 거야. 지금 생각하면 에고가 터져 죽은 거지. 가이자. 어제 혜련마의 가본 듣고 엊그제 걸 듣고 궁금한 점이라든가. 피해자가 가해자라는 게 더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사실 현실에서 가해자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피해자로 저희 피해자가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쌍하고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면 저는 엄마가 그랬으니까 엄마가 피해자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거 좀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가해자가 그치. 피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면 그게 가해자로 바뀌거든. 그런데 그 피해자의 아픔을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야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자기 가해자가 보여. 자기를 가해야. 자해자라는 걸 자꾸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남은 없어. 다 자기지. 내면에서 볼 때는 다 자기를 기준으로 봐야 돼.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나를 피해 당한다고 느끼게 하는 건 내가 나를 공격하는 나. 걔를 보는 거거든. 그 가해자를 볼 때 밖에 가해자가 사라지는 거야. 밖에서 보이는 건 다 내 모습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내면에서 자기를 가해하고 있는 그 가해자를 피해자의 아픔 그걸 보면 두려움으로 그걸 인식을 안 하면 가해자도 못 봐. 못 보니까 밖에서 경험하게 돼. 현실에서 내면에서 경험하지 않고 버린 건 밖에서 꼭 경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내면에서 자기 가해하는 거를 가해자를 버린 거지.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불쌍한지 알았어. 그치? 왜 불쌍한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정도로 가해자가 세니까. 그치. 나를 가해하는 얘기가 셌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혜라 엄마랑 조금 우리 아기가 비슷해. 사람 삶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뺏긴다고 생각 안 하고. 뺏긴다는 생각이 안 당연히 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하고 그걸 안 해주면 오히려 절절매면서 해줘야 된다고.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이 뭔지 몰랐거든. 죄책감이 막 올라오면서 너 해줘야지. 너 말이지. 딸이 돼서 언니가 돼서 막 공격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 가해자였고 그걸 이제 가해를 막 하면 이제 그때부터 두려운데 이 두려움이 이 내가 나를 공격해서 너 빨리 해줘. 안 그러면 너 같은 애는 살 자격이 없어.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모르고 이 두려움이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협박하는 거지. 너 안 해줄 거야? 너 비난받을 거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해주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아기를 보면서 나도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이 빼앗기고 피해자고 불쌍한 여자라고 인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항상 칙칙하게 살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궁상맞게 앉아서 울거나 불쌍함을 쓰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거든. 그걸 극복해야지. 극복해야지.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항상 칙칙하게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봤는데 여기서 마음 공부하면서 그걸 봤지. 안 보니까 상황이 더하라고 더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다 뺏고 안 볼 수 없게 하더만. 정말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싶게 정말 다 뺏겼는데 뺏겼다 말도 못하게 쳐맞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아는 거지. 아 내가 너무나 다 빼앗긴 피해자로 살면서 피해자인 나를 하나도 그 아픔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게 그런 처참한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수치당할까 봐 두렵잖아.
너 그렇게 살았니? 너 이제 봤더니 뭐 잘난인 줄 알았더니 너 그렇게 수치스럽 비참한 애였구나. 이 얘기 들을까봐 하나도 안 보고서 다 버리고 살았구나를 이제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가해자를 본 거지. 그걸 딱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학대했구나. 그러니까 학대의 출발점이 가장 큰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생기는 게 그거 같아. 엄마 아빠를 기쁘게 못하는 나.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가해자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임신됐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오, 행복해 우리에게 어서 와 이래야 해야 내가 살 가치가 있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데, 딱 임신됐는데 엄마가 막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너 왜 와서 나를 수치를 주고 나를 창녀를 만들어 하면서 나를 벌레 보듯 했는데 또 아빠한테 가서 당신 애를 임신했어 그러니까 걔가 내인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엄마 창녀 취급하고 뱃속에 애기도 창녀가 임신한 창녀 취급하고 막 다 불쾌하고 불행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애기가 나 같은 존재는 죽어야 되고 아무도 날 환영하지 않고 나로 인해 다 불행하기만 한데 나는 가해자구나. 존재 자체가 가해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나는 그냥 삶을 연명하는 자체가 너무 가해자인 게 남을 돕고 살아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관념이 엄청 생긴 거지. 희생해야 넌 살 자격이 있어. 왜? 너 때문에 다 불행한 게 네가 치닫고를 다 해야 돼. 이렇게. 그런 가해자가 있다는 거를 내가 이제 그때 알았어. 오늘 힐링 세션, 그러니까 오늘 티타임 경매 그 아기도 그건 거야. 도용 아기도 딱 그거 나랑 똑같더라고. 임신했는데 그걸 밝혀지는 순간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엄마 아빠 다 불행해.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가해자 희생하고 살아야 되고 참고 살아야 되고 자기는 온통 가해자니까 다 뺏기고 피해 당하면서도 이건 나는 가해자야. 참고 계속 희생해야 돼. 못해준 게 내 잘못이고 너무 죄책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참다 참다 너무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한 번씩 터지잖아. 빵 하고 터지고 나서 또 죄책감을 느껴서 또 해줘. 또 참으면서 그때부터 아 그게 정말 똑같은 우리 아기도 그거 되게 똑같아. 나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자기 숙제를 하잖아요.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다가 이제 잘 해주니까 계속 부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제한테 가면 숙제 해줘. 아주 희생하는 숙제. 희생을 했구나. 제한테 가면 숙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너무 더 수치스러워. 뭐냐면 제 숙제를 안 하고 남의 숙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편해.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혼나고 선생님한테 남의 숙제 해줘. 남의 숙제 해줘. 근데 아. 그거를 왜 지금 수치스럽게 생각하냐면 저 스스로 너무 걔를 공격하는 게 병신같이 지 것도 못 챙기고 남의 것도 챙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2차적으로 과외를 하고 그거를 거절을 못해서 버림받고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나는 어떻게든 내 가해자를 안 내켜야 돼. 내 존재가 불행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너는 하녀 같아. 남의 종이야. 이러면 수치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도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나 행복하게 못 해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거든. 옛날에 돈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을 때마다 진짜 내가 나중에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서 공장을 가동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돈 주고 싶어서 너무. 근데 유일하게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건 내가 공부 잘했을 때. 그러니까 미친듯이 공부한 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엄청. 근데 그거를 보면 내가 막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거든. 남들도 다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또 동생들은 보면 특별히 그렇진 않더라고. 나는 막 미친듯이 애를 쓰고 그랬더니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엄청 센 거지. 그리고 가해자가 센 거야. 너 때문에 부모가 불행했어. 그러니까 불행한 모습을 보면 다 내 탓 같은 거야. 항상 내 탓이야. 둘이 싸우거나 돈 못 버는 거 부모님 책임이잖아. 근데 내 탓이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 기쁘게 해주려고. 기쁘지 않고 불행할 때 되게 죄책감을 느껴. 날 가해하니까 그 가해자가 너무 괴롭잖아. 노력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나도 이렇게 뭐 반장하고 이런데 애들이 공부 이렇게 잘하고 행복하고 이제 뭐
애들이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애들이 막 불행하고 그러면 내가 괴로운 거지. 존재할 이유가 없어. 막 학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해라는 말을 하고 내가 이 공부를 막 가르치고 남들의 그 고통 아픔을 받아주고 하는 것도 그 기저에는 그 에고에 그게 깔려 있는 거야. 남이 행복한 걸 보면 너무 기쁜 거야. 왜 내 존재의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걸 하게 된 것도 사실 그게 큰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해자가 무서워서 너는 살 가치가 없지. 너는 남을 그렇게 불행하게 하면서 네가 왜 살아? 이렇게 할 때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그게 나랑 되게 공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남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하고 어느 부분은 혜라 엄마가 너한테 되게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는 나랑 비슷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어느 부분은 비슷하니까 그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야. 저도 엄마한테 이해받는 건 진짜 많이 들어요. 딴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받는 거. 그렇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완전히 죽이고 버리고 타인을 위한 삶에 맞춰버린 한역, 막 종 노릇하는. 나는 내가 굉장히 무어리 쓰고 당당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모습만 그렇지 솔직히 내 움직이는 모든 기적 패턴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없어 그냥 오직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어쩌다 참고 이렇게 터지는 거. 근데 보기에만 우월이지 사실은 안에는 엄청난 열등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막 공부하고 자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생각한 게 아,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받고 싶을 때 받고 내가 두렵고 이렇게 버림받고 수치당할까 봐 주고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도 맞아요. 안 되잖아. 네. 누가 뭐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막 못 참고 그러잖아. 이제 그런데 이제 점점 공부가 좀 되니까 그게 좀 분리가 되고 나도 평생을 엄마를 죽을까봐 두려운 짐덩어리지 나도. 근데 엄마를 보면서 죽을까봐 두려운 짐덩어리 마음도 인식 안 하면서 내가 지고 살아 온 거지.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컸던 거야. 나한테 엄마 노릇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엄마는 동생들한테는 엄마 노릇하면서 그 엄마라고 이렇게 하면서 걔들을 다 나한테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더 분노한 거지. 엄마한테 자기도 나한테 엄마 노릇을 안 해주면서 동생들도 다 나한테 맡겨버리고 이러면서 내가 나도 엄마가 필요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막 그런 애기 같은 엄마를 보면 막 분노했어. 그러려면 시집가서 왜 나 애를 막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애기야. 그래서 내가 불쌍하고 되게 다 빼앗긴 아픈 여자라는 걸 몰랐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언제 느꼈냐면 두 번째 결혼한 그 도인 그분이 나한테 잔인하게 했을 때 너무너무 잔인하게 여자로도 수치 주면서 뺏으면서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 견뎌야 됐을 때 내가 진짜 불쌍한 여자라고 그때 알았어. 당당한 척 하지만 사실 이게 잔인하게 뺏기면서 그거 사람들이 알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감추면서 괜찮은 척 하는. 그러니까 그게 불쌍했어. 괜찮은 척 하고 살아야 되는 나. 막 울면서 두려워해 아파야 하는 아기는 안 불쌍해. 전쟁터에서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래도 안 무서워 엄마 아파 일어나긴 안 불쌍한데 아무도 없어서 그걸 다 참고 자기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아기가 불쌍한 거거든. 근데 그런 불쌍함이 있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불쌍한 아기를 엄마한테 보호받고 다 뺏긴 아기를 다 버리고 살으니까 아버지로 투사돼서 이 두 번째 도인인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날 보호해 줄 줄 알았더니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수치주고 나를 내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자기가 바람피고 막 이러는 거를 말하지 못한다. 도인이니까. 그리고 니들이 이용한 거지. 그걸 니들한테 상처 줄까 봐 내가 얘기 못하는 거 알고 자기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그 미신이 추락하면 사람들이 이게 위험하다 항상 나한테 그렇게 협박한 거야. 이게 위험해 하면서 자기는 할 짓 다 하면서 나를 입을 막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아픔을 감당하고 수치당한 여자가 입을 못 벌리게 하고 두렵고 아픈데 그거를 다 참게 만들면서 살았거든. 그거를 살다 보니까 처음에 참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어느 날 내가 그걸 알았어. 너무 내가 아픈 여자라는 거야. 계속 참으면서 이렇게 당하면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걸 못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어느 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거를 참고 해야 되는 내가 불쌍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줬구나. 이렇게 두렵고 아픈데 얘기할 데도 없고. 얘기할 데가 없잖아. 근데 그때는 또 우리 마스터 아가들도 공부가,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니네한테 얘기해봤자 관념만 올리고. 시시비비나 하고 울프구름이나 이제 아픔을 이해해 줄 지경이 아니고 니네가 또 니네 아픔에 빠져있을 때 그래서 얘기할 지경도 안 되고 하니까 얘기도 못하고 누구한테 이해를 못 받고 그냥 뺏긴 여자니까 올라오니까 다 뺏으려고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못 받은 여자 올라오니까 이제 그때 그게 아프다는 걸 알아서 뺏기는 게 아픈 게 아니라 뺏겨서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수치당하는 거를 두려워서 얘기 못한 내가 아파요를 못하는 거. 그때 그 내 불쌍한 여자를 처음으로 보고 내 여자를 이해해줬어. 그 전에 잔인하게 이해를 안 해줬어. 그 헤라를 그냥 네가 참아 버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학대를 했는지 이게 정신병이 올라오면서 안 볼 수가 없더라. 이 정신병 걸린 여자를 딱 나를 보는데 야 이렇게 정신병 걸릴 정도로까지 참으면서 이해를 안 해주고 내가 살았구나. 얘가 불쌍하구나를 딱 알았어. 그걸 보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때 그거 인정하면서 그때 그 아픔을 딱 이렇게 받는 보고 나서 이제 그게 분리가 되면서 그 아픔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가해한다 그런 피해자의 아픔을 보니까 너도 그런 너를 갖다 가해하면서 계속 참고 살았잖아 한 번도 불쌍하다 아프다라고 생각 안 했잖아 그렇게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네가 되게 아프고 불쌍한데 걔가 누구한테도 이해를 못 받는데 네가 네 자신이 그거를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이해를 해주면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끝내 진짜 나 같은 경우는 얘기할 데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불쌍한 내가 딱 올라왔는데 얼마나 심한지 얘가 정신병이야. 그래서 내 발로 정신과 가서 약 처방 받아갖고 먹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불쌍하다는 거야. 막 아픔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여기서는 막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해운대를 그때 갔던 것 같아 해운대 가서 한 이틀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 그 바다에서 계속 울고 풀고 맥주 한 캔 하고 새우깡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계속 풀고 그래서 해운대에 그때 정이 들은 거야 내 아픈 아기 계속 풀고 그리고 거기 한 모텔에 들어가니까 모텔에서 그 월풀 욕조가 있더라고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엄청 울면서 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번이 반복이 되면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경우에 한 몇 년에 걸쳐서 그게 몇 번을 반복이 되고 이제 마무리로는 내가 이제 그 여자를 완전히 인정하나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더라고 저절로 떠올라서 내가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게 되고 니네한테 상황적으로 하소연하고 내가 이렇게 엄마가 아팠다 근데 그런 수치당할까봐 그 두렵고 아픈 그거를 얘기를 못한 아픔이지 그치?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아픈 일을 겪는 건 누구나 겪어 그렇지 않니? 보호받지 못하고 수치당하고 맞기도 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돈도 떼이고 그치? 그치만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 그때 너무 두렵고 아파하고 내 힘듦을 호소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니야 어디에도 그걸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내가 참고 살아야 될 때 다 받아주면서 근데 제일 불쌍한 거야 그 내가 근데 그 나를 불쌍한 줄도 모르고 학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도 모르고 살 때 나를 감옥에 놓고 학대하는 애기잖아 그치 아가? 그때 이제 내가 그걸 엄청 보면서 몇 년에 걸쳐서 풀고 나니까 상황이 정리가 저절로 이제 현실이 그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상황 자체가 그 전에 말을 하면 문제가 생겼어 내가 말 못하지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도 내가 결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뺏기고 아픔으로 내가 아니 본인이 수치당하고 감당은 내가 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 아픔을 내가 다 느껴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학대당하고 입을 내 입을 틀어막고 말 못하게 하는 거 그 당하는 이상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벗어난 거지. 그게 청산이 되니까 상황이 정리가 된 거야. 근데 그때 그런 아픔들이 사실은 어떤 부분은 진짜 죽고 싶었거든. 진짜 너무나
말을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의 아픔이 몸의 에너지로 배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로 배출되니까 이게 막 뼈가 뒤틀리게 아프고 막 그거를 그러면서 참고 또 나를 학대하면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그리고 괜찮은 척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스승이잖아. 그리고 제자들은 다 내 자기 아픔이 더 크고 나한테 오는 수행자들도 자기 아픔이 크니까 다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 나의 아픔을 얘기할 때가 없네. 그냥 터져 죽은 거지 걔가. 그냥 압사돼서 죽은 거야. 이러면서 제일 아픈 때가 그런 때지. 내 아픔의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아가들이 나를 이해 못해준 아가들이 나타나요. 또 그럴 때. 그래서 나는 진짜 아프게 해운대 바다에서 풀고 있는데 저 나이 갖고 막 미움 쓰면서 막 너 때문이야 하면서 미움 쓰면서 제대로 안 도와줬던지 막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아픔이 진짜 뭐 그냥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어 해령아 이러면서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내가 달래도 듣지도 않고 이럴 때 야 이게 막 이해 못 받은 아픔이 너무 올라오고 막 그럴 때는 스승이 아니라 내가 막 종 같고 하녀 같은 느낌이 올라오고 정말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나 이해 못 받은 아픔 나를 내가 버리는 만큼 그걸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마음이 그렇게 만든 내 마음이 만든다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현실이 너무 리얼하게 펼쳐지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돈 닦기 전에는 난 한 번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빠가 항상 그랬거든. 남자 일곱 트럭을 갖다 줘도 너랑 안 바꿔 이렇게 받아서 내 그 열등한 여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있잖아 그치? 열등하고 수치당한 여자 욕먹은 여자 처맞은 여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조상 나쁘지 그걸 이제 이 마음 공부하면서 열리면서 본 거지. 그러니까 내 수치가 늘 맞고 살고 늘 무시당하고 살았던 여자 같은 충격이 좀 들었는데 처음으로 욕을 들었어. 첫 남편한테도 안 들었던 욕을 들었어. 쌍년이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쌍년이 되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는 거지. 그냥 욕이 그냥 나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또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욕을 들은 내가. 또 하나 그 사람이 스승이고 도인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리고 주먹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난 한 번도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 전 남편도 그렇고 아빠도. 근데 내 이제 무의식이 열려서 내 피해자가 올라오니까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내 무의식의 피해자가 올라와서 연출한다는 거를 인식하는 게 엄청 힘든 거야. 너무 리얼한 거야. 다 그 사람 탓하고 어? 저게 도인인가 쌍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리고 주먹질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바람피우고 그거를 지적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로 주먹질하는 하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인식하는 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 미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고 이 소화되기 전에 상황이 막 밀려오니까 막 참게 되고 일은 막 밀려들지 그러니까 막 수행모임 개최하고 막 하면서 내가 그거를 충분히 스승 역할 안 하고 혼자 풀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지. 그 애고가 터져 죽은 거야. 어디 가서 막 풀고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인식하기 전에 먼저 일거리 밀려들지 그리고 막 계속 불평불만 쏟아져 들어오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마스터들도 막 나한테 여러 가지 불평불만 하지 그들도 막 컴플레인 들어오지 우리 아기들도 아직 공부 덜 돼 있지 그때 공부 덜 돼 있는데 나도 그게 인식이 확 되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그 상황을 연출을 시키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애고가 터져 죽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정신병이 올라오고 막 그 지경까지 가더라고.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알아서 아 내가 엄청 독하고 초인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치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욕을 들었을 때 내 인생에 이런 일 이게 실화냐 이렇게 된 거야. 단 한 번도 욕을 듣고 나 무시당하고 내 가해자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수양 원리가 그거잖아. 수양 원리가 그거잖아. 원리에서 안 벗어나면 나고 안 돼. 감정적으로 거기에 딸려갔더라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기들이 나고 되는 거. 왜냐, 수양 원리는 정확해. 내 의식이 만든 거고. 그 사람 원망,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바뀌어 안 바뀌지. 응?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더라고. 그리고 미워하다가 안 되니까 사랑도 줬다가 안 되니까 설명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을 바꿀 길은 없어. 내 마음을 봐야 돼. 이렇게 된 거지. 내 마음을 보는데 이제 보고 있는데 계속 내 그 상황이 오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혜라 엄마가 되게 가슴에 갖다도 되게 냉철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수행 원리를 다시 생각했고 밤에 이제 다시 그냥 나는 울고 풀고 이런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야. 그 일이 딱 그렇지. 현실에 그렇게 되면 너가 잘못했지 자꾸 분별심으로 빠지잖아. 누가 봐도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가 문제지. 네가 바람피고 날 일으켜. 그렇게 보면 분별심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빠지면 끝이 없는 거야. 싸움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이제 혼자 있을 때 그걸 정리할 때는 내 에고를 보면서 내 어떤 에고가 이런 상황을 연출했나. 피해자 가해자를 계속 보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 아픔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픔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 우리 마스터 아기들은 엄마가 끌고 들어가잖아. 그치만 그때는 나는 스승이 날 끌고 들어줄 사람은 없지. 날 아프게 죽인 거야. 그 당시 그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 없게. 나중에 정신병 놀러가게 아프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그 양반이 되게 믿고 그런데 아 지금은 나를 가르치려고 그런 일을 해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냥 뼈가 시리게 아프게. 아주 서러워도 그런 서러움이 없게. 이 세상에 망망대에 돛담배 혼자 떠있는 것처럼 만들고 내가 태산처럼 의지했던 스승이자 아빠로 투자하고 남편이었던 사람이 나를 더 공격해서 입을 틀어막고 나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겠고 해서 그 아픔으로 날 밀어는 거지.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죽은 거지 얘가. 아픔을 느끼면서 생짜로 죽으면서 엄청 그때 아프게 죽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그 아픔으로 들어온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상황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건 사실은 제자가 몇 명이 따라온 거야. 이건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하고 몰래께 기도를 했는데 영채님이 온 거야. 영채님이 오고 내가 너희들 아픔 끌고 들어가고 영채님 안에서 죽고 그럼 그런 상황이 연출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이 공부되니까 요새 어때? 상황 크게 연출이 안 되는데 되게 아프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면서 영채님 사랑받고. 근데 혜라 엄마는 그게 고스란히 상황의 아픔으로 상황이 엄청 아프게 만들어서 나를 그냥 죽게 한 거지. 그래서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 내 피해자가 그렇게 아픈 아기를 내가 안 봐줘서 그 사람도 나와의 인연으로 내 피해자가 그 사람을 가해자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고 내가 그렇게 아프게 죽어가는데 일조를 해줬으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지. 이제 내 피해자가 청산이 됐고 더 이상 그렇게 당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끝난 거지. 그 사람과 인연은 끝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지. 내가 집착도 떨어지고.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을 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픔을 진작에 푹 들어가면은 그렇게 상황이 끝까지 연출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아파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 뼈아픈 상황 연출을 시키면서. 근데 그게 리얼 현실 드라마잖아. 너무 아프지 진짜 같고 현실은 사람이 진짜 오고 가고 진짜 그런 일을 막 당하니까 정말 수치 그런 개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기들이 나는 뭐 혜라 엄마는 엄청난 따뜻한 사랑 속에 엄청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내 애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은 많은 아기들은 기절할 것이야. 아주 엄청난 개수치와 개모멸감과 내 인생에서 수행하고 나서 이런 여자로서의 수치와 막장 드라마와 폭언 폭력과 이런 거는 인생에서 경험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그런 경험을 당하면서도 입도 뻥뻥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몰랐지. 그게 이제 내 참고 산 그 입도 뻥뻥보다 아프대기 내기가 연출한 거야.
줄을 모르겠으니까. 그때 그 두려움이 바로 이제 자기 아픔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나의 내 여자를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고.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 그 엄청난 짐을 누구한테 지워. 이게, 그렇잖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그래서 그때 내 여자가 죽었어. 그때만 해도 스승이자 남편이자 아빠를 투사하는 그 사람을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딱 죽고 오히려 의지했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니까 딱 그걸 버리게 되더라고. 버려, 집착을 버려. 버리라고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모든 집착을 끊게 되고 영채님만 볼 수 있게 날 만든 거지. 어디에도 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너무 가해하고 어디 했는데 진짜 더럽게 얘기할 데가 없었잖아 아빠. 근데 저 진짜 힘들어 없거든. 엄청 힘들 죽겠다. 사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경험하는 것도 얘기 안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 되게 당당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그때 돈 때문에 되게 힘들었을 때 그 남자가 돈을 해줬거든요. 엄마한테 그 집안에 사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 안에서 또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좋지 않았어요 저도. 왜냐면 그 사람이 100만 타 왕자인 줄은 저한테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약을 해서 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제 관심상 어떻게든지 안 해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든 참고도 제 성격상 하는 텐데.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것도 되게 음성으로 되게 감사하다 보고. 왜냐면 그렇게 끊을 수밖에 없게 없게 해준 거지. 집착을 끊을 수밖에. 근데 어쨌든 그 상태는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수치스러웠던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그치?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사실 이혼 자체를 저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어 이랬으면 제가 막 얘기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였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 얘기 들으면서 제 스스로 너무 또 무서운 미안했던 게 그때 그 약간 위장처럼 받은 돈을 엄마 아빠 집 해주는데 또 투자했다가 근데 그것도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도 그걸 제 아픔을 느껴준 게 아니라 계속 내 나는 이해를 안 해주고 그 아픈 애기 계속 뺏기고 있는 애기를 이해를 안 해주고 그 애기는 죽을지경인 게 뭐냐면 해주는 게 아픈 게 아니고 이해를 못 받고 있잖아. 걔가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 애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모한테 뭘 해줬을 때 부모가 얘 힘들게 고생해서 우리 애기 이런 걸 해주고 아유 우리 애기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해주면 해준 거는 괜찮아. 근데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자꾸 받고 그러면 그걸 참으면서 계속 빼앗기는 그 아픔이거든. 이해 못 받은 아픔이야 사실은. 근데 네 마음에서 이해 못 받은 아픔인 거야. 엄마 아빠가 애기 같으니까 너에 대해서 우리 딸을 고생시키고 우리가 힘들게 한다는 생각조차 못해. 자기의 힘듦에 빠져있거든 그 아기들도. 아기니까. 그러면 네가 너 자신이 불쌍하고 아프다는 걸 이해를 해주고 알아줘야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의지처가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헤라 엄마는 사실은 그걸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네가 너무나 오래 참아서 헤라 엄마한테도 어떤 부분은 다 이렇게 자꾸 맞추고 막 이러려고만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얼마나 아픈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다 털어놓고 이렇게 아팠다고 이렇게 무서웠다고 수치당할까 무서워 얘기도 못하고 참고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 아픈 여자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하고 참는 거를 나는 에너지상 느끼지 그치? 근데 그게 너무 뼈아프고 아파서 아픔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휴가도 너랑 그래서 간 거야. 너가 좀 더 무의식을 무장해제하고 이제 내가 해라 엄마가 너를 너의 진짜 엄마 용채님 육신의 엄마 아빠는 그걸 못 해주지만 해라 엄마 용채님은 너를 받아줄 수 있고 너의 그 아픔을 다 알아줄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래 앞으로도 네가 앞으로도 너는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 거야. 네 성향이 그래서 나도 그렇고. 하지만 그걸 이해해주면서 하는 거와 참으면서 학대하고 너는 당연히 그건 하녀지. 네가 종이지. 너는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지. 종이나 하녀가 아닌데 넌 종아리로 살았잖아. 그래서 그런 뼈아픈 거를 이렇게 하려면 엄마한테 열어야 되거든. 너무 아픈 거는 잘 안 열어.
시간도 하고 그때 이제 좀 네가 자꾸자꾸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의지 못했던 애기니까 오늘 이제 엄마가 그런 너랑 똑같은 여자의 아픔 있잖아 그걸 얘기한 거야 왜냐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그걸 너한테 얘기해도 그건 짐이 안 돼 내가 청산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아기들한테는 얘기를 못한 이유가 짐이 돼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아픔이 클 때 얘기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실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이제 몇몇 아기는 헤라 엄마 그때 얘기하지 얘기했으면 못 받아들여 어마어마한 아픔이고 두려움이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내가 스승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제자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이게 내가 이제 완전히 소화가 되고 벗어난 상태에서 너한테 얘기하면 에너지가 실리지 않고 너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그 아픔으로 엄마를 통해서 엄마 여자의 그 수치당한 아픔을 통해서 네 아픔을 볼 수 있거든 그 너무 무서워서 못 받은 거야 지금 네 몸에서 냉살기가 나 너무 무서웠어 그걸 보는 게 너의 수치당한 여자 근데 엄마의 수치당한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게 그렇게 두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 네가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지만 너 그런 여자였어? 너 그런 취급을 받았어? 그런 쌍욕을 먹고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네가 그거를 참아내고 넌 종이였구나 넌 하녀였구나 이 얘기 들을까 봐 너무 두렵고 이제 그랬던 거야 너무 아프고 뼈 아프고 내가 그런 여자라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 나는 이제까지 아빠가 항상 남자 늙은 일곱트럭이랑 아빠일 거야 우리 딸이 친구야 이런 얘기 들었고 항상 전 남편조차도 항상 이제 모든 남자들한테 항상 어느 부부는 그런 모멸과 수치를 당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당하고는 그걸 참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알려지는 게 내가 모르던 여자잖아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여자가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됐으니까 너무 그거를 충격받고 이런 여자라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줬구나 너무 무서워서 그걸 이제 니한테 얘기해 준 건 보라고 이 여자를 그러니까 니가 지금 보는 거야 보고 얘기한 게 시원하지 그 두려움을 아가야 네가 그 괜찮아 우리 애기 걔는 수치당한 걔는 수치당한 여자가 아니야 걔는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이고 엄마 아빠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아픔을 걔를 이해를 안 해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에고의 세상에서 네가 그래서 두려워서 그거를 그 두려움 때문에 걔를 안 봐주니까 그 아픈 애기가 자기는 한여라고 엄청 참 이 마음이 올라가서 너무 또 아픈데 내가 이 불쌍한 애기를 못 봐주니까 사실 언니 일도 이 관점에서 보면 제가 언니가 너무 미웠던데 서윤이 아이니가 저 너무 그 아픈 애기로 수사돼서 서윤이 아이니한테 그렇게 해서 언니가 너무 미웠거든요 누구한테? 서윤이 아이 조카들 응 조카 그니까 조카들을 그렇게 하고 버리고 안 챙긴 언니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렇게 미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아픈 애기를 버리니까 조카들을 통해서 그 아픈 애기를 봐야 되는 네가 청산하면 돼 이제 이걸 봤잖아? 보면은 이제 이게 청산이야 그 아기를 자꾸 보면 엄청 두려워지 조카들을 봐도 두려워지 수치당한 버림받고 수치당해서 다 빼앗긴 아픈 여자를 보는 두려움을 이제 계속 느끼고 그게 청산이 되고 아마 그게 이제 너의 가해자의 걔가 걔를 안 봐주니까 너를 얼마나 힘들게 계속 그 걔를 볼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한 여자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자꾸 참는 거야 걔네들을 보면서 제 아픈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못해준 아픔을 자꾸 느끼지. 그, 제 가해자를 자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피해자가 가해자거든, 동시에. 그래서 그 피해자를 버리면 걔가, 가해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피해자를 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살잖아. 그 아픔을 안 보니까. 그러면 피해자의 상황을 계속 연출해. 그러면 그 피해자 상황이 얼마나 괴로워. 걔가 가해자지. 나를 가해야 고통스럽게 하니까 가해자 역할로 돌아오는 거야. 피해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면 그게 무시무시한 가해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헤라 엄마도 그걸 경험한 거지. 나의 그 아픈 피해자 여자를 참고 안 봐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가해자가 돼서 나를 쳐서 그 피해자 아픔을 밀어놓고 그 아픔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제 가해하는 상황이 종료가 되잖아. 서서히 종료가 돼. 그래서 지금은
그 나를 가해하는 상황 자체가 많이 종료가 됐잖아. 엄청나게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사는 여자지, 그치? 그래서 거의 정신병적으로 살던 여자. 되게 되게 두려웠던 여자. 그 여자를 이제 해랑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그 피해자 걔, 걔를 이제 좀 인식하고 걔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걔를 인식 안 해서 걔는 계속 가해자로. 그런 상황이 왜? 너를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아픔으로 들어가면 계속 오잖아. 그 피해를, 피해자를 만들어버리잖아. 피해자의 아픔을 안 느끼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오늘 엄마가 너를 피해자의 아픔을 집어넣은 거야. 엄마 아픔을 보여주니까 너랑 되게 비슷하니까 들어가잖아. 이제 얼마나 아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여친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피해자 아픔을 보는 두려움이 줄줄줄 나갈 거야. 아픔도 나가고 회복이 돼. 아까 그래도 너는 우리 얘기 봐라. 너처럼 사는 아가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의지처가 있다는 걸 몰라. 영채님을 알면 상황이 힘들어서 아픈 것보다 그 힘들 때 힘들어요. 아파요를 할 수가 없잖아. 그걸 할 상대가 있어야 돼. 영채님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삶이 편안해져. 길이 열리는데. 근데 헤라 엄마가 왜 그렇게 영채님을 알리려고 하고 의지처를 만들어줘야 돼. 애기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헤라 엄마가 의지처 없이 죽을 때 내 이 생각을 했어. 야 이거 아무도 이 공부 못하려고. 죽는 게 난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죽는 게 난데 그거를 그냥 길을 쓰고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그냥 내비두고 뭐 내 목숨 끊으면 나는 그만이지만 너희들은 날 보고 인생 물고 왔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 자식도 못 주고. 내가 처음으로 너네한테 밥을 주고 밥을 받으니까 못 죽겠더라. 죽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프니까 죽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가 없었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어. 살고 나서 그래 얘들 때문에 사는데 나머지 분은 이 아기들 위해서 살고 이 아기들을 통해서 세상도 세상이 나처럼 이렇게 아픈 아기들 그걸 구원해보자 했는데 영채님이 뭐야. 영채님 용신 다음부터 모든 게 일사천으로 정리가 되잖아. 영채님 온 다음부터 영채말로 바뀌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어. 그럼 나를 가해하는 상황이 이렇게 종료되고 너희들이 내 상황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너 헤라 엄마가 아팠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주면서 내가 아픔이 많이 내려가더라고. 이해받는 거 되면서 좋아지고 이제 헤라 엄마가 원체대로 영채님 알려야 돼. 내가 영채님을 그 전에 그런 지옥 같은 아픔이 이분을 알았다는 게 이렇게 지옥 같은 아픔이 무사히 쉽게 들어왔을 텐데 못 들어오나 봐. 사실 그게 두려웠어.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못 가리키고 깨닫지 못할까봐 되게 두려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질 않고 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가장이 못 죽는 거. 내가 그거를 입고 되게 울었던.
텔레비에서 어떤 가장이 나와서 그러더라. 막 홀딱 망해갖고 빨간 딱지를 막 붙였는데 회사에 죽으려고 그랬대. 그래서 막 절벽으로 가는데 딸내미한테 전화가와서 아빠 초콜릿 케이크 사와 하는데 엄청 울고 아 내가 죽을 수도 없구나 하고서 그 아픔을 그냥 누르고 초콜릿 케이크 사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냥 버티고 살았는데 그 딸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그게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구나. 나를 죽지 않게 도와주고 어떤 부분을 책임지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버티고 살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그런 책임감 자체가 나를 이렇게 반드시 소개하고 이게 아주 인내심이 강하게 만드는구나. 나 혼자는 안 될 것도 인내심이 강하게 만드는구나. 그게 이제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느끼진 않은데 내가 아 엄청 사랑하고 마음을 내가 줬구나. 사랑은 죽음도 극복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애서 살리고 목숨을 바쳐서 대신 죽을 수도 있지만 죽고 싶은데 살기도 하고 엄청 강한 거다 이렇게 느꼈지. 그러면서 니들한테 되게 고마웠어. 나는 니들이 있어서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도가 되려면 그거를 극복했어야 되잖아. 도도 안 되고 죽을 뻔한 나를 일으켜 세운 게 너희들이란 생각이 들지. 그래서 나는 되게 고마웠어 너희한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아픔을 니들이 쳐주고 니들을 공부시키면 너희들이 또 영채미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세상에 그런 많은 아픈 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그치?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 엄마는 너희들한테 되게 고맙고 견성회원들 중에서 우리 아기들이야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맨날 이렇게 보살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해준 거 당연한데 나한테 왔던 견성회원 아기들 중에는 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나한테 힘을 주고 나를 사랑해준 아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도 있는 것 같아. 한번 내가 그때 큰 사건 났을 때 사면 초과잖아. 세상도 날 비난하는데 남편이란 사람도 스승이란 사람도 나를 그때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엄청 고통을 주고 말할 때는 없었는데 어느 날 메일을 딱 열었는데 견성회원 중에 한 아기가 나한테 메일을 이렇게 보냈더라. 하나님 온 세상이 당신을 안 믿고 수치조가 뭐래도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존재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많이 보냈고 당신이 세상에 뭐 돌을 맞아도 확실한 건 내가 옛날과 다른 사람이 돼서 엄청 강인해지고 사랑을 쓰는 사람이 되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당신이고 영원히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사인이나 막 이상한 여자를 가르쳐줬고 자기는 그런 걸 안 믿겠다.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그 힘이 이상한 힘이 아닐 거다. 분명 그거는 사랑이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도대체 올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진짜 되게 엄청 울고 아 내가 나의 진심을 이렇게 알아주고 사랑주는 아기들 이 아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아기들 때문에 있는 거랑 해령과는 사실 그래. 지금의 내가 영채님을 받고 도인으로 이렇게 있기까지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거든. 온 세상에 은혜를 너무 입었다고 생각해. 조상의 모든 은혜를 입고 일찍 죽은 엄마 아빠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했고 일찍 죽어서 나를 이렇게 돈 닦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아가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책임지는 자리에 올려서 책임지게 만들고 우리 아가들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줄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견성회원들이 나를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되게 지금 이놈으로는 그런 거야. 너무 사랑받아서 행복한 동물이지. 내 아픔이 일이라면 받은 사랑이 막 천만, 막 조단이 막 그렇게 크게 사랑으로 느껴져. 그때 아픔이 컸지만 그 아픔보다 훨씬 큰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한때는 내 두 번째 남편이고 노인이고 내가 아빠를 투자해서 되게 믿고 의지하고 배신감도 느꼈던 분이지만 그분도 사실은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게 또 내 공부에 도움이 됐고 처음 만나서 1, 2년간은 나를 사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 사실은 내가 그분에 대한 집착을 못 느끼고 다 감싸주면서 그냥 내가 여자의 아픔을 견뎠던 게 내가 너무 외롭고 부모 없이 의지할 게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1년 동안 잘해줬고 근데 너무 고맙고 내가 되게 결심했었어. 죽을 때까지 내가 이분을 노후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게 되게 컸어. 그래서 어떻게든 수치를 감추고 내가 좀 그분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분에게도 사실은 나는 아프게 했지만 그분이 머리를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나를 도와주려고 몰래가 그분을 통해서 나를 수치 좀 아프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처음에 내 도의 인문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고맙고 전혀 그런 관계가 고맙고 고마워 아픈 건 아픈 거 그치. 하거나 그분이 뭐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가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그거는 어떤 우리 관념 에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믿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원망이나 미움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너무 사랑받았던 여자고 모든 것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다 그렇게 했구나를 너무 아니까 그 우리 애기가 이렇게 울고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사실은 아픈 눈물이 아니라 되게 행복하고 그런 눈물이고 우리 아기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 아기의 존재 자체가 이미 나를 나한테 와서 나를 책임져주세요 할 때 헤라 엄마를 도와준 거는 도와준 거지. 나를 믿고 따라준 자체가 이미 존재로 도와준 거야.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나 영채마을 나를 따른 아기들은 진짜 너무 사랑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 사랑해. 엄청 사랑하고 나의 나쁜 인생을 이들을 위해서 바쳐야 돼. 영채님의 사명감도 있지만 내가 또 엄청 사랑하니까 그리고 영채님의 눈으로 보면 영채님은 뭐 무한한 사랑이잖아. 그래서 혜라 엄마는 사실은 되게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요번에도 인천 갔다 오면서 아까 이렇게 우리 아기가 도원한 거랑 혜라 엄마한테 이렇게 자주 못 가도 이게 보이지 않고 요번에 처음 알았거든 그 아기의 존재를. 한 번밖에 안 온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혜라 엄마는 날 몰라도 나는 혜라 엄마를 알고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혜라 엄마를 되게 사랑하고 혜라 엄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사랑받는 기분으로 내가 되게 행복했고 그런 아기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행복한 존재고 내가 정말로 이 영채님의 사랑을 생각을 엄청 알고 더 강한 분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치, 너 행복해서 우는 거지. 헬 엄마의 딸로. 어? 네가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일받으시 진짜. 행복하고 저는. 진짜 제 마음이 모든 엄마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주신 것 그 무슨 말처럼. 앞으로 알아주고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야. 그렇지, 행복한 일.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은 고통받고 아픈 마음들을 이해해줘서 그들이 행복함을 느낀데 최고 행복하거든. 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야. 침착하지 않고 그렇지. 제일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하는 거고 정말 행복한 일을 하는 거야. 아파도 행복해.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당당해. 다른 마음이 없어. 혜라마가 행복한 거야. 뭐 다른 마음이 없어. 먹은 마음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픈하게 알아주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그치? 물 던지면 돌 막고 수치 주면 수치 당할 거야. 그러면서 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 전하고 영채님 사랑 전하고 영채님께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 그리고 세상에는 뭐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나를 인정하는 그 수많은 아들 영채님 있어. 나를 엄청 사랑하고 우리 아기들 엄청 사랑하는 영채님 있어. 그니까 오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늘 누가 함께 하는 거야. 엄청 행복하지. 잠시 이제 아픈 걸 느꼈다가 바로 돌아오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뼈 아프게 상황을 만들어서 죽였는데 그 전에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어. 되게 아픈 건데 그랬더니 이거지 팔질을 막 내리고 엄청 아프게 되는 거지. 그분이 와서 우리 아기들은 조금 상황이 힘들지 않게 아픔으로 들어가도 바로 영채인 사람이 몰라서 나를 영채인 사람을 몰랐으니 그냥 아프게만 죽고 너무 아팠는지 그게 해볼게 시간도 많이 걸려. 우리 아기들은 바로 영채인 걸 보자. 영채님 오셔서 영채님이 좋은 거 뭐냐면 혜라 엄마는 죽는데 아픔이 너무 크고 비참함이 너무 크고 사랑은 영채님 모르니까 사랑이 그 잘 이렇게 영채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청 오래 아프고 힘들고 막 진짜 죽고 싶은 게 엄청 오래 갔다면 우리 아기들은 그 아픔을 훅 느낄 때 바로 영채님 사랑이 되니까 이게 회복이 빠르고 순식간에 회복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엄청 편한 거지. 자, 휴게소에서 아, 맨날 울까? 너무 아팠어. 아픈 거. 근데 너무 아팠어. 우리 애기 집어 쳐는 거야. 이 아픔이.